나보다 나이 많아. 그럼 전 존댓말을 해. 계속 말 시켜. 나는 진짜 죽겠는데 자기는 좀 여유롭다 이거야. 나와서 막 코너킥 하는데 막 야 돌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야 돌아가란다 라고 막 이랬거든요. 모기가 한 천 마리가 좋아요. 나 그래. 진짜 모기가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검정을 개. 모기를 진짜 여기다 선수들한테 그렇게 쳐넣어놓고 선수도 컨디션 나빠지게 한다고.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20시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히든 초대석은 두 코치님 모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코치님, 정조국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건데 네네. 코치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래도 감독을 한 번 하셨으니까 감독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게 어떻게 호칭을 소개를 좀 뭐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좀 제일 편하세요? 네. 그냥 정조국씨 하시죠 뭐. 하시죠 뭐 이제 뭐 다 뭐 정조국씨 다 백수인데 뭐 대행이라는 이야기는 또 듣기 싫다. 대행이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다 이거? 아니 대행이 잘린 지가 언젠데. 네, 그래도 이제 저걸 뭔가 해주시려고 또 이야기 하는데. 아니 뭐가 전대행이죠 전대행. 넌 뭐가 좋은데? 나는 김진규 선생님. 김진규 선생님. 네가 뭔 선생이야? 아, 여기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 김진규 지도자. 김진규 네, 지도자. 김진규 지도자. 지도자. 아니, 지도자. 지도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진규 예. 선생님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난 항상 그 어떤 감독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선수들한테 선생님이 돼야 된다.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적절하게 이제 뭐 선생님 뭐 네, 정조국 씨, 이제 정조국 지도자 편하게 조국 씨로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정조국 씨. 네. 아, 이거 오프닝부터 바로 우리 김진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빵빵 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라이브로 오셔가지고 네. 진짜 막 커뮤니티라던가 저희 영상 반응이 대단했거든요. 혹시 그거 좀 체감을 하셨나요? 아, 네. 그 원래 범석이 그 유튜브 한번 요번에 찍었었는데. 네. 찍고 나서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찍고 나서 네. 뭐 옷 협찬해 준다는데도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 조회수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쪽만 찾아가야 되겠다. 범석이 하고는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제 오신다는 오늘 이제 이 녹음이 결정 나고 나서 그 방송을 제가 그때 출연 안 했으니까 다시 들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정조국 씨가 정말 재밌어요. 정조국 씨. 정조국 이거 진짜 완전 연예병 걸렸네 지금. 네. 뭐 협찬병을. 아니 협찬도 근데 이것도 뭐 협찬이야? 아니야, 이건 내가 어제 가서 샀어. 우리 와이프가 하나 사오라고 하다. 혹시 원하고 없으니까. 아니, 진짜? 네. 아, 넌 기성품 못 사잖아. 이태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큰 옷 파는데.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김태균 씨하고 거기 예. 그 현주엽 선배님 예. 그 두 분이 사는 곳이 또 있더라고. 한번 찾아보기는 했었죠. 근데 제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기성용 씨한테 보내줬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 진규 형은 옷 방송 나오는데 후드티를 입고 나오냐. 그러더니 갑자기 그 뒤에 근데 맞는 옷이 없을 듯. 그 친구는 또라이예요. 그 친구는 훈련이나 열심히 하고 나한테 관심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거든요. 이미지로 많이 좀 훼손을 시킵니까 기성용 네. 선수가? 원래 감독 대행과 선수를 만났잖아요. 예, 예. 바뀐 것 같아요. 지가 감독 대행이니까 선생님들 아,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가 선생님인 줄 안다. 급할 때는 형 했다가 뭐 애들 있을 때는 감독 대행 했다가 뭐 쌤 했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야, 여기 네. 기성용 있네. 제주에는 구자철 있잖아. 그렇죠. 그 이야기 나중에 한번. 네. 감독 대행의 애환은 또 그렇죠. 뒤에. 네. 아. 내 방을 지방처럼 달아. 네. 정영준 선수는 제가 이전에 태국의 강원 시절에 네, 전지훈련 갔을 때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아직도 그때 당시에 이제 정적 선수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이 것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봤어요. 정적 선수가 나한테 진지하게 네. 인터뷰 중간이야. 녹음하고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하셨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아니 친구는? 몰라. 근데 막 던졌구나. 막 하는 거지. 네, 질문을 막 던지니까 진짜 배고팠을 시기. 네, 막 던지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셨어요. 난 놀랬지. 물어보더라고. 난 그런 인터뷰를 또 처음 해봤으니까 약간 딱 갇혀진 인터뷰를 적이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올 때 정 내가 이 조국 씨는 내가 오라고 해서 그냥 온 거고 이 채널 뭔지 몰랐다. 근데 아들이 태아를 제가 진짜 깐난애기 때 프랑스 가서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중학생 축구를 하더라고. 아들이 이 채널을 알아서 아빠가 우리 얼굴이 살았다. 면 한 번 살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가 니 여기 나갈 정도야? 야, 아빠가 이 정도야? 이랬다니까. 진규 삼촌은 나와도 되는데 아빠는 아직 아니다. 안 되죠. 인맥이지.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미션도 있어 나는. 네. 오늘. 어떤 미션이죠? 난 오늘 아들이 부탁한 미션이 있어. 이거 안 해주면 나 오늘 지금 나가야 돼. 지금 그래서 저희가 미션을 해결하려고 저희 출연진 중에 한 명을 이거 끝날 때 오라고 불렀습니다. 아, 종윤이를? 아니에요. 형철이를? 아니에요. 덕현이를? 예. 아, 덕현이를 좋아해? 예. 사인 받고 사진 찍어 가야 돼. 아, 네. 내가 덕현이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태아가 취향이 조금 남다르다. 네. 태아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정조국 선수의 아드님이지만 덕현이를 좋아한다는 걸 봤을 때는 진짜 취향이 굉장히 날것이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걔가 여기서 제일 날것이거든요. 네. 아, 진짜?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통통 튀는 거를 좋아하는군요. 그럼 나보고 사인까지 받아 그래. 네. 야, 그래도 아빠가 사인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아빠가 정조국인데? 아, 그래도 받아와 이러더라고. 근데 네. 아들 있을 때 PK 실축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연습 경기 갔는데. 아니, 진짜 나 아는 얘기 다 하지 마. 하지 말까? 아 연습 경기는 네. 저의 모든 걸 다. 네, 연습 경기 정말로. 연습 경기 갔는데 네. PK를 실축했어. 제주대 제주를 하는데. 근데 태아가 저기서 공놀이 하고 있는 거야. 끝나고 아들이 뭐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숙제하라고 해야죠. 네, 아 근데 프랑스까지 가셨어요? 프랑스 갔었어요. 돈 드렸어? 나 그때 처음 뵀어. 아니 처음 보지 않았지. 서울 담당 기자였는데. 아니 나는 그 존재감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너 짬 없을 때잖아. 짬 없을 때. 존재감 없을 때. 여기는 짬 있을 때. 네. 그 여기도 본 지 진짜 오래됐죠.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왔을 때는 전남에서. 맞아. 어릴 애기 때 봤죠. 네. 그리고 근데 워낙 두 분이 어린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워낙 뛰어난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조기는 진짜 어릴 때부터 워낙 대스타였죠. 네. 네.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아, 그래요? 네. 아니잖아요. 엄청 유명했죠. 엄청 유명했죠. 아니, 고등학교 때 막 이럴 때는. 아, 그쵸. 정종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서 팀이었었고 패트리오트 때 정주기였잖아. 네. 2002년에 연습 선수로 따라갔었어요. 그거였죠. 그거 박상아 감독님한테 돈 줬다는 소리. 야, 너 이런 발언 위험해. 아니, 왜? 재밌다. 왜 박 감독님한테 내가 돈을 왜 줘? 아니, 그거 가려고. 야, 줄 거면 히딩크한테 줘야지. 아니, 야, 무슨 결정을 했다고. 박상아 감독님이 추천했다는 소리가 있어. 아, 박상아 감독님이. 아니, 근데 고등학교 감독도 아니잖아. 지금 많이 뜰 때거든요. 아. 지금 한창 들었어. 아, 고등학교 때 봤을 때? 네. 네, 빨래할 때. 빨래할 때. 이거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해갖고 축구 받은 건 맞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축구를 빨래하면 축구 하나씩 줄. 네. 아, 축구를 받으신 거예요? 스폰서가 있으니까. 축구를 줬어요. 네. 축구는 줬는데 빨래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 그 정도 빨래했다 그래서 네. 또 막 우리 와이프 또 마음 아파하고 아니다가 또 변명 또 하고. 아 그때 이제 축구 스폰서가 고등학생들 있으니까. 있었어요. 있었어. 그 연령별 대표팀에 만났을 때 그치. 축구를 줬다. 그 축구도 그때 잘했었거든요. 진짜 네, 진짜 잘했죠. 잘했을 때니까 축구화를 막 100만 원짜리 줬었어요. 그때 맞춤. 맞춤. 아, 맞춤. 오~ 네, 진짜 독일에서 맞춤 축구화. 그건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얘 발에 안 맞아 그 축구화가. 아, 맞춤인데. 맞춤인데 그 안 맞아. 근데 나한테 맞았어요. 김 선생님한테 맞고. 네, 그래서 나를 주고 지는 그냥 20만 원짜리 줬어요. 제가 봤을 때 김진규 그 선수의 발에 맞았다는 것은 예. 스타일을 봤을 때 100만 원짜리라서 안 맞췄는데 맞춘 거 아닙니까? 발모양. 내가 발을 맞춘 거야. 축구화를 맞춘 거야. 발을 맞춘 거지. 네.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100만 원짜리라는 그거의 메리트에 발을 제가 맞췄죠. 하지만 빨래는 안 했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 도라예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은근 유명했어요. 유명했어. 싸움 잘하는 거. 아 진짜로? 축구가 진짜 취재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보셨잖아요. 예. 안동고 알죠. 안동고 나왔잖아. 근데 그때 동계 백지훈이었어. 예. 그래서 둘을 찾는 방법이 있다. 예. 옷이 제일 더러운 놈이 김진규고 옷이 가장 깨끗한 사람 백지훈이다. 이번에 그 계곡 때 가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나서 아, 저 정도 아닌데. 아 너무 제가 너무 네. 오버했다. 왜냐면 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예. 야 들어가 이러면 그냥 바로 다이빙해서 들어가. 네네네. 왜냐면 얼음 깨고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래서 44살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는 그때 네. 19살 때니까. 고등학교 감독님이 워낙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네. 야 들어가 이러면 학교 앞에 그냥 우리 들어갔어야 돼요. 그 경기 못하면 무조건 들어갔거든요. 여기만 딱 잠가놓고 네. 근데 진짜 막 따갑죠. 막 따갑죠. 찢어지는 느낌 나죠. 이거 지금 이거 들으시면 제가 엄살폈다고 생각할까봐 네,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뭐랄까 그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복숭아뼈 위로는 아주 견딜만 했어요. 이제 발끝이 너무 네, 맞아요, 아파가지고 맞아요. 동상 걸릴 것 같아. 발끝이 아파서 너무 그게 살이 찢어지는 거. 네, 그래가지고 어. 내가 고구마 5분만 참으면 되거든요. 어. 네, 5분만 참으면 따뜻해져요. 5분만 따뜻하면 따뜻해져. 네. 아니 몇 분을 넣어놨길래 5분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와서 우리하고 같이 놀아줄 때까지 있어야 돼. 안돼. 너무도 다들 착하셔. 진짜 네. 얘네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진짜요? 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날구라고. 날구.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여기서 처음 보는 분들하고 내가 거짓말을 왜? 벌구는 들어보셨죠? 아, 뭐, 네. 벌리면 구라. 벌리면 구잖아요. 어. 그 위에. 날마다 구라라고? 아니요. 어. 얘는 날 때부터 구라야. 난 것도 구라야. 아, 나왔잖아. 난 것도 구라야. 얘는. 아니, 근데. 네. 얘는 우리 굳이 나보다 나이 많아. 얘는. 존댓말을. 근데 이거는 왜, 아니 집에서 났대. 우리 세대 집에서 난 사람 거의 없거든요. 나 이거. 아 이거. 야. 집에서 안 나 근데? 어디서 나요? 저희 이제 병원. 병원에서. 네, 산부인과. 아니 저보다 저는 89년생. 아니 저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대단히 어디서 났어요? 저 병원에서 났잖아요. 저도 병원. 나도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 그러니까. 나도 서울 사람. 아 병원에서 났지. 서울은 아. 다 그렇게 우리는 집에서 났어요. 아니 신태용 감독도 집에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분은 100% 집에서 났어요. 감독님 100% 집에서 났어요. 나는 알아. 우리 집보다도 더 시골이에요. 진짜 물어볼게요. 거기는 영해 영해. 구멍가게도 없어요. 아 진짜. 감독님 집 거기는 진짜 구멍가게도 없어요. 얘는 날구야 날. 날 때부터 그래. 포토검 해봐야 돼. 아니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대성이랑 제일 친한데 하대성이 안 나온대. 내가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예. 근데 김진규가 나왔다니까. 그 형이 여기 왜 나오냐. 그럼 나도 한번 나가겠다고. 아 정말로. 오. 사람은 참 좋다고. 어. 사람은 참 좋다고. 사람 안 좋은 사람은 좋다라는 거는. 아니 그 평소 뭐 때부터 뭐... 사람 참 좋다고. 형 어. 진짜 재밌다고. 사람은 좋다라는 거 다른 건 있다라는 거. 다른 게 있다. 아니 아니야 다른 거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뭘 그렇게 쳐다봐. 저 진짜 엄청 친하신가 봐요. 존댓말 쓰라고. 네. 존댓말 쓰라고. 그게 제일 웃겼어. 네. 정동 씨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네. 네. 할 얘기가 많아. 아, 그래요? 내가 여기 나온다고 얘 라이브 한 것도 찾아봤다니까. 아, 여기서도 구라를 많이 쳤더만. 아, 요번에 히든포폴 네. 저희 나온 거. 예. 깜짝 놀랐잖아. 구라 친 게 뭐가 있어? 이야기해봐. 이따 얘기할게. 네, 네. 이따 네, 얘기. 넌 정리할 게 있어야 되니까. 네. 넌 내가 말 한마디 못하게 할 거야. 네. 네가 이혼하나 내가 이혼하나. 야 어? 내가 얘기했지.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말자고. 아 그래. 아, 내가 가족을 건든다 그랬어? 네가 이혼하나 내가 이혼하나 그거 보자 그랬지? 내가 뭐 가족 건든 적 없어 아직. 네. 어. 여기 우리 축구 얘기하러 나오는 거야. 아, 축구 얘기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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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거 다 자르고 다시 시작하죠. 네. 김진규 코치님은 저희 뭐 오늘 방송도 그렇고 히든풋볼 나왔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리는 게 유튜브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가 있는데 좀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요번 달까지만은 유튜브 좀 출연하고 약속해 놨던 것만 하고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왜요? 저희 와이프가 하지 말래요. 아 쓸데없는 소리 자꾸 나가서 한다고. 아니 근데 재밌어 하지 않아요? 와이프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를 제가 말하는 게 별로 안 웃기대요. 웃긴데. 네, 아니 근데 실제적으로 집에서도 그 와이프분이랑 대화할 때 와이프분이 좀 많이 웃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집에 가면 되게 이게 점잖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와이프한테 욕을 못 하잖아. 아~ 얘는 욕을 안 하면 네. 얘기가 안 되는 애거든. 아~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욕 없이는 어, 뭐 방송이나 재밌는 얘기가 안 되는. 네네. 유 대표님 많이 얼굴이 길어졌네. 네. 역시 네. 얼굴 좋아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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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 좀 빼고 운동 좀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아 그때 헐벗었을 때 봤을 때보다 네. 괜찮으신가 봐. 처음 뵀을 때 이 외모랑 이런 스타일이 어때 보였어요? 솔직히 조금 아 좀 없어 보였죠. 아니 없어 보이는 거 더 했어. 약간 좀 싸 보였지. 이 말이 아니, 정답 아니야? 지금 아, 준비해 왔구나. 예, 예, 오늘 예, 준비해 왔어. 아니, 근데 난 너무 지금 약간 부티나 보여. 그래서 아, 이 70만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계신. 예, 아, 네, 네. 네. 그럼 뭐 범석이는 뭐 어디 완전히 마챙 갔어?
야 이제 뭐 10만 왔다 10만이냐 뭐 얼마냐 그 만이냐 만은 없겠죠 만인가 이제 만 찍었다고 아, 네. 우리 나가서 한 4천 올려줘갖고 만 아, 그때 4천 올라갔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김진규 코치님이 여기 6천밖에 안 된다고 우범석 선수 채널 막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네. 그 망해야 돼요 우리 정종욱 코치님은 그 부인분 유튜브 개설한다고 그것도 여기 아. 방송 가서 꼭 얘기를 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 와이프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오늘 오면서 이제 아. 문득 들더라고요. 아. 아. 채널 개설하셨어요? 아, 아직 이제 오늘 한다고 미팅을 하고 왔더라고요. 아. 들어와서 아. 자기 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 나는 솔직히 여기가 여기라고 해서 인스타 TV가 예. 이렇게 대단한 채널인 몰랐어. 아, 구독자 아이고, 숫자가 이렇게. 오, 아, 네. 정말로 예. 나는 어 그래서 인스타 이 대표님. 언제든지 와서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와이프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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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가 뭐, 제가 70만 구독자를 만드신 또 이제 장군이시죠. 이 70만 네. 구독자가 네. 우리 와이프한테 그대로 넘어가면 어, 대박이죠. 아니, 나중에 한번 어, 뭐, 형훈 씨 나오면 좋죠.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와이프랑 내가 둘이 나가겠다.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네. 꽁으로. 너무 오지. 내가 가줄게, 내가. 그러면 바로. 아, 내가 가줄게. 아, 너는 괜찮아.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가서. 4천 원 올릴 수 있어. 4천 원. 어, 네. 와이프하고 나와서 저 하면 되겠네. 어. 축구 선수 그 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학부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 괜찮네요. 축구 아, 자꾸 유튜브 안 한대놓고 우리 친구들 그 카톡방에도 자꾸 아이템을 내.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템을 자꾸 야, 아이템을 내. 내가 저번에 여기서 아이템 냈거든. 그 아이템? 어. 그 K리그 리뷰 비슷하게 하자고. 난리 났어. K리그 정리. 어. 뭘 난리야. 꼭 하자고. 확실해? 그때 막 제가 말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아, 팀장 명섭이가 오케이 한 거예요? 아, 그때 채팅창에서 봤어요. 아, 네. 오늘 근데 K리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 있죠? 그렇죠. 제가 네.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제주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 네, 하나 나중에. 제주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가지고 정조국에 대해서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제주 소속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소속이었잖아. 그러니까 네. 리뷰. 아, 아, 리뷰. 리뷰. 지난해 2023년. 아, 예. 아, 너는 과거에 이렇게 갇혀 사냐. 나는 미래를 보면 살아야지. 앞을 보면서. 이 새끼야. 지나왔던 건 돼지코가. 야, 나 네 친구야. 내가 너한테 이 새끼야 들으면 안 되지. 돼지코가 형 이름이 이 새끼야. 돼지코가 이제 빨리 하자. 20분 지났다 그래. 네. 두 분이 이제 2023년을 코치로 예, 시작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2023년에 모두 또 수석 코치로 보직이 변경이 되셨는데 그때 상황 좀 기억을 하세요? 수석 코치 올라갔을 때? 네, 저는 예. 기억을 하는 게 2022년 시즌에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중간에 뭐 수석 코치다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수석 코치 역할을 주셨어요. 말은 안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수석 코치 역할을 이제 일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수석 코치인가 보다라고 이제 하다가 그 2023년도에도 네가 수석 코치다라고는 말은 안 하셨어요. 아, 감독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네. 아 네가 뭐 약간 수석 코치의 네. 일을 주시니까 아 내가 수석 코치인가 보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계속 했던 거죠. 아, 그래요? 혹시 왜 그랬을까요? 혹시 뭐 김진규 이제 그 코치에게 네. 수석 코치야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하면 이름을 지어주면 이제 뭔가 좀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 네. 감독님 그게... 약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냥 그래 누가 그냥 하면 되지 약간 딱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이제 일을 그렇게 분배를 아~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나는 수석 코치라는 직함도 안 줬으면서 왜 나는 일을 수석 코치를 하지? 감독님 저 뭡니까?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눈치껏 아 내가 수석 코치인가 보다.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갔죠. 아 감독님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니요 감독님 되게 좋으신 분이죠. 그 뭐 축구적인 것도 되게 많이 배울 게 있고 네, 말이 많이 다르네 이야기 말이야. 하다 보면 되게 진지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진지해질 수도 있으니까 정종욱 씨는 어땠어요? 수석 코치 딱 되셨을 때 네. 저는 뭐 감독님이 이제 따로 시즌 끝나고 미팅을 하면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 돼요 말씀을 드리고 감독님은 또 남 감독님이 이제 2023년도에는 새로운 변화를 조금 가지시려고 원래 남 감독님이 사단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조금 변화를 가지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저는 이제 또 소통을 하고 또 가교적인 역할을 필요해서 저한테 잘 말씀을 수석 코치 자리를 주셨는데 조금 제가 좀 잘 보좌를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는 남 감독님한테. 굉장히 뭐
은퇴하자마자 바로 수석코치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사실. 빠르게 네. 조금. 그럼 거기서 오는 진짜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저는 부담감보다는 재밌었어요.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지도자하면서 큰 자산이 됐어요. 네. 감독 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아쉽게 됐지만은 또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규 코치님도 큰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는 뭐. 아, 저는 원래 안익수 감독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말 축구적인 거에 대해서는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굉장히 그 축구 이 스포츠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대하는 감독이잖아요. 감독님께서 이 너무 이제 그거죠. 축구 없으면 이제 안익수에 대한 이름이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 너무 몰입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막 모든 거를 이제 감독님께서 다 하시고 이제 뭐 저희한테 이제 나눠줄 것도 이제 나눠주시긴 하지만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감독님이 다 그쵸. 일일이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많이 배웠죠. 그리고 뭐 수비적인 거는 뭐 저도 선수 때 수석코치였기 때문에 많이 배웠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혼자 만화축구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그려봤었는데 오 그거를 처음에 오셔갖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경기장에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때 굉장히 약간 저도 희열감을 이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수비 출신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계셨구나 라고 했을 때 되게 희열감도 생기고 했었는데 좀 일은 사실 좀 힘들긴 했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편해야 이제 코치들은 힘들어도 코치들 이제 선수들이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공부는 많이 됐죠. 네. 분석이나 사실 저 분석을 잘 못했었거든요. 네, 감독님한테 한 2년 반 정도 배우면서 분석은 정말 오. 분석관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오, 네 생각 이거. 내가 분석관 더 시켰던데. 기가 막히게. 기가 딱딱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진짜. 어, 기가 막히게. 컨트롤 C 계속합니다. 키보드도 안 눌려. 손이 살이 쪄 가지고. 아니 손이 진짜 커요. 큰 게 아니라니까. 살이 찐 거예요. 아니 왜 난 손에 살 찌는구나 처음 봤어. 손이 원래 이랬어. 손이 살이 왜 찐다. 자꾸 때리려 하지 마. 왜 너 친구를 때려. 손을 손에 살이 왜 쪄? 안 쪘어? 안 쪘어 그대로야. 발에도 쪘어. 발은 좀 찐 거. 발은 좀 찐 거. 스타일로 봤을 때 안익수 감독 스타일 굉장히 좀 어려운 스타일이긴 하잖아요. 힘들어요. 왜냐 진짜 힘든 게 네. 이게 축구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치면 이게 빨리 캐치하고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감독님 축구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남길 감독님도 사실 좀 약간 성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쉬운 감독은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저한테도 야, 너 괜찮겠냐. 처음에 이제 코치 시작할 때 남길 감독님. 근데 저는 남 감독님이랑 워낙 또 사이가 좋았고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그 남길 감독과 좋았었고. 네, 고마운 부분도 많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항상 존중해 주시고 소통하며 주면서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꺼리낌이 없었는데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코치할 때도 뭐 혼난 적도 있고 근데 크게 저한테는 큰 부담도 안 주시고 항상 좀 소통하시고 또 저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라게 지나고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운 분이고 또 남 감독님이 이번에 또 중국 가시는데도 잘 됐으면 좋고 응원한다고도 통화했고 다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는 감독님이 이제 다른 사람 데리고 간대요. 아, 네. 전화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전화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그냥 그 이건 개인적인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질문인데 그때 광주하고 지난 시즌 경기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가 좀 약간 이슈가 됐어요. 제 기억이 맞죠? 서울과 경기. 네, 맞아요. 맞죠? 시즌 초반에. 네, 시즌 초에. 맞아요. 그때 그 어쨌든 같은 감독이긴 하지만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 들었을 때 이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시원하게 한번 해. 아니 근데 너도. 그때도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네. 근데 저희는 신경 안 썼는데 선수단이 약간 이제 난리가 났어요. 감독 코치지는 그냥 뭐 왜냐면 뭐 감독님한테도 감독님 이거 좀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드렸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야, 뭐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선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면 죽인다. 경기하기만 해라. 진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갔어요. 사실 강주하고 할 때는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애들이 2차전부터 시작하고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독들 인터뷰도 우리는 또 이정용 감독님이 하는 스타일을 우리 입장에서 좋아하고 또 저런 캐릭터가 있으면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팀 입장에서 감독이 이렇게 한번 던지면 이상하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다큐에서 봤는데 아르헨티나하고 네덜란드 했을 때 네덜란드가 메시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인터뷰 같은 걸 그렇죠. 하고 했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완전 불붙어가지고 막 동기부여 돼가지고 네덜란드한테 이기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이정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저는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K리그의 발전도 되고 뭔가 이슈거리를 계속 만들잖아요. 젊은 지도자가 난 그런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정용 감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감독 그 지도자 코치로 갔을 때 광주라는 팀을 가지고 그 정도의 성적을 낸 거는 정말 대단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 뭐 광주 선수들 또한 굉장히 뭐 좋은 선수들이고 그 잠재력을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그 잠재력을 이정용 감독님이 잘 끌어내신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덕목 중에 하나가 그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또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어떻게 실현해내느냐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이종용 감독님이랑 꽤 오랜 시간 또 같이 있었고 항상 또 옆에서 지켜보는데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일지 몰랐어요. 거침이 없을지는 몰랐어요. 인터뷰하는 네. 이런 거 나는 저는 이런 축구적인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색깔이 워낙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터뷰 스킬이나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항상 그리고 주위에 사람도 많으시고 그렇게 싫은 소리도 잘 근데 다혈질이시긴 하세요. 운동장에서만큼은 근데 이런 스킬을 뭐 계속해. 아니 나는 너 뒤에 들어주려고 하는데 저 괜찮아 해봐 자신 있게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세게 이렇게 던지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외구나. 그 마지막 경기가 세 번째 경기가 제가 대응할 때 이제 한번 걸렸었어요. 네네네. 정말 많은 그때 이제 제가 픽업 때문에 이제 스페인에 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진짜 잠 안 자고 스태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기 깰 수 있는 구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삥 한 골 먹어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저 팀이 무조건 저것만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가지고 막 먹었어요. 분석의 결과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왜냐하면 뭐 사이드 벌렸다가 인컷 들어오면서 볼이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경기는 저희가 완전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18대 3인가 슈팅 수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종용 감독님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막 라인 올리라고 하고. 애들이 라인을 좀 올려줬으면 그때 우리가 골 많이 넣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감독님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기 끝나고 사실 인터뷰에서 이종희 감독처럼 한번 쏠라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감독님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또 여기서 뭔가 빵 하게 되면 뭔가 불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는데 한참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전북하고 게임 끝나는데 뭐 수비 축구 한다고. 그때 강한 말이 나왔죠. 연봉이 얼마냐고 막 이런 게 하시더라고. 페트레스코 감독은 제가 그 코치실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저때 이정희 감독 연봉 얼마냐고 깠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우리 김진규 코치님 감독 대행 시절 성적 보고 있는데 첫 경기 울산현대랑 비겼고 그다음 수원삼성 잡았고 세 번째 경기가 광주랑 경기였는데 이게 홈에서 패배였어요. 네, 요 경기 말하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광주랑 제일 먼저 붙었어요. 대행하자마자. 근데 그 광주 보면서 남기훈 감독도 또 정종국 코치도 이제 광주 출신이고 그 광주의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두 분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좀 신경을 쓰거나 좀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았는데 가는데 어때요? 솔직히 말씀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썼는데 남 감독님은 항상 좀 광주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고 또 이재열 감독님이랑 오래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항상 가지시고 뭔가 좋은 것도 피드백 주시고 아 저래서 잘하는구나 그리고 강주랑 하면요 그 주는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감독님이. 선수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감독님은, 남감독님은 조금 달라지긴. 아~ 많이 느껴지나요? 당연히 느껴지죠. 저는. 인터뷰에서는 항상 아니라고 하더니. 저는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럼 이건 끊어야 되겠다. 감독님이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이미지가 인터뷰하고 지금 너하고 지금 틀리잖아. 아니 근데 인터뷰는 원래 스킬인데 생각하는 대로 다 안 할 수도 있잖아. 그 인터뷰는 그럼 이제 강 감독 개인이 아니잖아. 팀을 대표하는, 보이스잖아. 네. 혹시 서울의 안익수 감독께서는 이제 특별하게 요 팀을 이랑 좀 상대하기 전주에 좀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었나요? 매번 근데 힘들었어요. 네. 매번 감독님은 어떤 경기보다는 그 한 경기에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제가 그때 감독님하고 회식하면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감독님이 1년차 때는 보니까 이틀인가 쉬셨더라고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이틀 쉬셨더라고요. 감독님 그렇게 하면 힘드셔갖고 못할 것 같아. 감독님 그걸 못하시면 이게 주에 이걸 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 때 이걸 하지 못하면 이걸 치질 못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떻게 일을 하지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대응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좀 비슷하게는 하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이제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그래 이걸 맞춰놔야 이렇게 줄을 맞추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자기 몸 깎아먹는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에 선수들 그거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 선수들 다 그렇게 따라하지는 않거든요. 네. 야, 모든 감독님들 다 그래. 내가 볼 때는 모든 감독님들이 다 그래. 쉽지가 않죠. 너만 하는 게 아니야. 아, 나도 안 쉬었다. 나는 넌 이야기 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정대 전 감독님들을 네. 항상 고민하시고 네. 아 고민이야 하죠 당연히 이게 살 빠지시고 네. 살 찌시고 수석 코치와 감독은 한 단계 차이잖아요. 그죠. 큰가요? 많이 크죠. 아 많이 완전 커요? 다르죠. 완전 다릅니까?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좀 다를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자니까 또 결정권자고 네. 그거에 대해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모든 권한 자체가 다르고. 좀 그 감독 대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독 대행이니까 감독의 대우도 코치 있을 때와 감독 대우도 다르지. 달라요? 다르죠. 아 달라요? 다르죠. 어떤 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법카드 법인 카드의 금액이 달라지죠. 아 달라요. 뭐야?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차가 나오지. 왜냐 대령에서 대행할 때도 차를 줍니까? 아유 주지 우리. 네. 카울도 그런가요? 유성한 단장님 잘 들었죠? 아니 차가 근데 나온대, 차가 나온대 차가 차 말고도 다른 게도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 구단에서의 어떤 그 뭐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아 당연하죠. 책임이 그만큼 크지만 네네네. 네.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감독 대행이지만 예. 정말 진짜 대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감독처럼 했어요. 아. 왜 감독처럼 해야 내가 선수단을 이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단장님이나 대표이사님한테도 찾아가서 전 감독처럼 행동을 하고 감독처럼 할 테니 그렇게 힘을 실어줘라. 아니면 나는 못한다 이거. 아니면 나한테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잠깐 하고 갈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그래서 힘이 잠깐이라도 안 생기니까 네. 그렇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한마디 하셨으니까 법카도 늘어나고 차도 주고 차도 주고. 아 저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는 예. 우선 그때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네. 갑자기 감독님께서 인터뷰하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한 상황에 바톤을 받게 되었고 원래 처음에는 막 하니 안 하니 하다가 막 갑자기 했는 상황이라서 차 이야기를 못했네요. 아 근데 아예 낌새도 몰랐어요? 네 저희는 몰랐어요. 네 저도 취재 보니까 다들 원래 하시던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에 뭔가 여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끝이었어요. 그 순간. 그게 27라운드였고 대구전이었는데 2-2로 비겼고 팬들이 감독님 나가라는 콜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했어요. 기자회견 때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김진규 코치님이 제 기억으로는 막 말리는 장면도 있었고 요랬거든요. 그게 감독님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약간 격한 모습을 조금 나오긴 했었죠. 예. 예, 그때 해서 빨리 이제 들여보내 감독님 빨리 들어가시라고 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딱 들어가서 이제 라카에서 선수들 이제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오셔갖고 감독님 그만두셨다고 한다라고요. 기사 보니까
기사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았죠. 그럼 선수단이랑 진짜 코칭 스태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때 딱 그 소식이 이 라커룸에 딱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날 그 경기가 약간 저희가 이기고 있을 때 아마도 버저 맞아서 비겼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가기 전부터 이제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 선수단이 크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경기를 이기고 지고 그 상황이 아니고 원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 그만두셨다고 했을 때도 선수들도 계속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더 침체돼 있었죠. 근데 그러면 딱 이렇게 안익수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바로 그 연락이 갔나요? 바로는 안 왔어요. 아. 그 다음 날 연습 경기 하는데도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어, 네. 연습 경기 끝나고 이제 사장님이 잠깐 부르더라고요. 네. 네가 찾아갔던 얘기가 있어? 알로마야? 이거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치고 들어올 때라 안 치고 들어올 때라 아니 아직 구글을 내야지 유튜브가 초보라 그래갖고 진짜 와이프가 지금 어? 유튜브 하겠냐 이거 아니 못 나와 와이프 유튜브에 어, 내가 안 나가 못 나와 한 번은 나가 한 번은 나가야죠 목소리 정도만 나가 아, 근데 얘는 그게 있어요 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그 방송 톤이랑 네. 그냥 우리하고 말할 톤이랑 약간 틀려요. 지금은 어떤 톤이에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좀 편한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한 번씩 방송 나올 때 보면 네.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네. 얘는 그렇게 내 모니터링을 한다? 방송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그 유튜브 뭐 팬들이 그 얘기도 있었는데 김진규 코치님 유튜브 개설도 개설이고 아니 뭐 예능 같은 거 지상파 예능, 케이블 예능 이런 거 선수 전 선수분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나가야 된다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지도자니까 너무 이런 이미지로 하게 되면 조금 지도자 할 때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야 근데 다 했어. 다 지금 다 깠어 나는. 아니야 깔 것도 많아. 근데 이제 아직은 지도자 할 수 있어. 아직은 지도자 할 수 있어. 숨겨놓을 거는 좀 숨겨놨다가 이번에 끝나고 이제 내년 겨울에 올 겨울에 다시 한번. 네 올 겨울에 한번. 일단 겨울에 쭉 하다가 나머지 일하고. 네. 나는 얘는 왜 힘든 길을 걸는지 모르겠어. 네. 빠른 길이 여기 있는데. 네. 아 여기 쉬운 길, 재밌는 길이 있는데. 있는, 잘하는 길이 있고.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이걸 하려는데 자꾸 지도자를 하겠다고. 아 연예인의 길이 더 큰 게 있는데. 지도자 할게. 연예인의 길보다는 정말 방송인. 유튜버. 요즘에 유튜버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있는데, 직업이지. 나는 굳이 왜. 돈도 많이 벌고. 재능이 없는 왜 지도자 길로 가려고. 아니 근데 선달려.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4승 4무 3패. 나 이 얘기가 이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네네. 이제 불러서 네. 그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코치로서 뭐 정조국 선수도 이제 코치도 받았겠지만 감독 대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팀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갈 때까지 갔지.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담되지 않을까? 아니면 책임을 안 줘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제안했고 감독이라는 직함이 매력적이니까 약간 좀 한번 내가 한번 살려볼까라는 욕심도 생기는지 어떤 느낌인지. 근데 저도 고민은 했었어요. 사실 고민은 계속하다가 이제 사장님이 이제 경상도 분이거든요. 부산 분인데 막 이제 급하세요 이제 어떻게 할래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니까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뭐 된다고 안 된다고 약간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우선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렇거든요. 뭐 조기도 FC서울에 있었지만 FC서울 되게 저는 뭐 레전드는 아니어도 오랜 동안 기간을 여기서 레전드죠. 돈을 받고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되게 이 감정이 되게 서울에 대한 감정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팀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태프들을 다시 꾸렸죠. 꾸려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선수단의 미팅을 시작했는데 와 이거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바로 들었어요. 아, 미팅하면서? 네. 예. 선수단이 이미 이게 분위기가 너무 밑으로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나 모든 게 다 제가 원래 하다가 이거 나눴어요 다시. 나는 그냥 선수들만 하겠다. 매니저먼트만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훈련하고 짜고 분석은 내가 그 대신 하겠다. 전술에 대한 분석만 내가 해서 줄 테니
훈련만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라고 했죠. 그만큼 이게 침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단 잘못도 아니고 이거는 스태프들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단 분위기가 그만큼 처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사실 쉽진 않았어요.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다면 방법 중에 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소통이었죠. 소통. 네, 뭐 다들 지도자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다 소통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죠. 정말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정말 시간도 길게 해서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외국인 선수들 그다음에 우리 경기 못 뛰었던 선수들 하고도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고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완전 그때 내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다시 얘들을 한 대에 다시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첫 경기가 울산이었고 굉장히 예. 사실 힘들었었죠. 근데 전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정조 코치는 어땠어요? 감독 대행을 근데 그 안익수 감독하고 남길 감독은 이제 나가는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달랐죠.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기운은 저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네. 네. 제가 감독님이... 감독 대행 시켜줬잖아요. 아 진짜. 그 누가요? 제주랑 서울 경기가 이제 남길 감독님의 이제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이 제주를 상대로 3-1로 승리를 거뒀어요. 아, 네. 그 경기 끝나고 딱 결정 난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나서 감독 대행도 결정 나 있었고 그때.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고사했죠. 아 고사했어요? 네. 아. 좀 고민을 하고 저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진규랑은 좀 상황이 좀 달랐던 거고 네네. 또 어찌됐건 라이센스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네. 진규는 픽업이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픽업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또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죠. 내가 얻을 게 뭘고 잃을 게 뭘까라는 거에 네네.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고 한 3일 정도? 그때 원래 휴가였거든. 네. 맞아 맞아. 서울을 안 가고 내가 제주도에 있었어. 아, 맞아, 맞아. 고민한다고? 네. 아. 그때 3kg 빠졌어. 와, 그 고민 때문에. 아. 근데 그 와중에 남 감독이 만났죠? 네, 만났어요. 네. 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감독님이 정생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생이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하고 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힘이 많이 됐죠. 혹시 시즌 마무리하고는 따로 뭐 안익수 감독이나 남길 감독에게 연락을 또 드리고 하셨나요? 네, 통화는 하셨나요? 가끔 해요. 아, 예. 네, 통화는 자, 너는 안 하지? 나는 원래 끝난 인연은 안익수 감독이 유튜브 안 보자. 굴곡까지는 안 씁니다. 음악 하면 안 돼? 아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자기 그 관계의 어떤 그 방식이 다른 거니까. 아니 그리고 네. 또 나중에 인연이 됐으면 또 뭐 통화 또 만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뭐 인연 아예 끊는 건 아니니까 네. 안 보겠다 이건 아니니까. 네. 안 보겠던데? 네. 아니 감독님 나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아, 네. 왜냐면 이게 감독님이 불편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지금. 아니요. 감독님이 이제 한 4위 때 이제 저한테 중국 갔으니까 네. 이제. 사실 미안하죠. 왜냐면 6강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떨어졌으니까 미안하긴 한데 이제 네. 감독님 입장에서는 저 새끼 저거 열심히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죄송해서 또 연락도 못 드렸죠.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봤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이유 코치로서 봤을 때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자철이랑 좀 소통을 많이 했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영준이랑 고참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항상 했던 말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래.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고 그저 저는 뭐 선수들이랑 관계가 안 좋고 선수단 내에서 불화가 있고 아니 선수들과 코칭 스텝에 문제가 있고 아니 구단 프런트랑 뭐 코칭 스텝이랑 뭐가 안 좋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답답한 거야. 아니, 그럼, 개막 예. 이후에 조금 삐그덕했지만 예. 그 이후에 예. 봄에서는 계속 연승 거듭하고 예. 5연승하면서 맞아요. 사실 올라왔어요. 제주 그 네. 승점으로 잔류했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주도 위험했어요. 위험했죠. 네. 근데 갑자기 팀이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장 힘드셨던 건 제가 볼 때는 남 감독님이셨을 네. 것 같고 남 감독님도 막 변화를 너무 많이 주시려고 하고 많이 주시려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뭔가 계속 거기서 또 엇박자나 네. 그래서 제가 뭐 간간히 한 번씩 말해요. 감독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하시죠. 감독님이 또 그러다 보면 또 엇박자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문제가 없고 너무나 열심히 잘해줘. 네. 선수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너무나 좋고 한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고칠 게 있으면 뭘 고치겠는데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그 제가 할 시절에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뭔가 구성에 있는 스쿼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성이 굉장히 좋은 구성이었고 그래서 좀 저도 제 자책도 많이 했죠. 아, 내가 많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진짜 신기한 게 6라운드에 이제 강원한테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16라운드까지 FA컵 포함해서 한 번 졌어요. 네. 와, 엄청 좋았네. 네, 한 번 지고 뭐 리그에서는 계속 연승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17경기인가 못 이겼어요. 그래서 남 감독이 마지막에 그 경기까지 하고 이제 나가는 걸로. 그거에 대한 따로 특별한 이유는 사실 뭐 그렇게 찾게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 문제점에 못 쳐졌어요. 문제 못 쳐. 지금도 근데 조금 뭐 제가 뭐 감히 이런 말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편하니까는 얘기하면 조금 처음부터 선수 구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뭔가 끝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구성 자체가 너무 또 저희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또 고참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고참 선수들이 너무 한 포지션에 몰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선수 구성이나 밸런스적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골이 진짜 안 났죠, 그리고 제주가. 요 부분은 김진규 코치님도 좀 동감하실까요? 베테랑 선수들을 뭔가 다루는 거나 스쿼드 구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뭔가 영입을 해가지고 입맛에 맞춰서 이제 하는 팀을 이제 들어간 거 아니니까. 베테랑이 있는 건 좋은데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선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존중하고요, 그 친구들. 근데 그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죠. 뭔가 너무 한쪽 포지션에만 몰려있던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삐그덕삐그덕. 저는 누군데, 누군데. 그 삐그덕한 선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 아니 그 친구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 선수 말로 바란스. 요 얘기도 하신 게 맞으신가요? 월급 많이 받는 프로 선수에게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를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사실 제가 딱 팀을 이제 대행 시작했을 때는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선수들한테 항상 이야기한 게 너네가 동기부여가 왜 필요하냐고. 너네는 팬들 앞에서 지금 경기 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동기부여 받는 거는 25일 날 월급 들어오는 날이다. 아니 몇 천만 원씩 돈 들어오는데 왜 그걸 앞에 놔두고 열심히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 그리고 저희 팬들이 워낙 이제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고 뭐 구단도 똑같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을 조금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에서 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쟁심 있게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 대행을 이제 하셨는데 두 분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김진규 감독 대행은 4승 3무 3패 그리고 정종우 감독 대행은 1승 3무 3패거든요. 이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저는 만족 못하죠. 왜냐하면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6강에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위에 그 뭐 울산이나 저기 포항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 구성만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경기하면 할수록 좀 자신 있었거든요. 특히 광주 경기는 졌지만 와 이거 경기 끝나고는 와 이거 재분만하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송한 거는 이제 6강에 못 들어간 거. 그래서 뭐 4승 3무 3패인데 뭐 3패밖에 없고 8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 그래도 막 굉장히 힘든 팀을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았던 팀을 아 좀 잘 버텨내긴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할 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만족을 못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나 승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경기에 그 점수를 뺏겼다라는 그게 되게 화가 났었어요. 뭐 광주도 사실 너무 일방적으로 경기했는데도 이제 승점을 뺏겼던 거였고 마지막 슈퍼매치도 혹시 그런 경기인가요? 슈퍼매치가 사실 최고 컸죠.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이겨야 이제 뭐 본전이 갈까 말까 한데 그 중요한 경기에서 어쨌든 그 3패가 진짜 그렇잖아요. 광주 졌고 전북 현대 승점만 얻었으면 6강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졌고
그러니까 그 나쁜 거 보면 수원 삼성한테 홈에서 맞아요. 그게 네. 최고 컸어요. 네. 공교롭게도 그 패배한 경기가 다 상암에서 있었던 경기기도 네. 했었고 네. 또 정조국 감독 대행은 7경기에서 1승 3무 3패. 사실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5득점 7실점. 진짜 그 남기일이 갔는데 제2의 남기일이 온 것 같은 득점과 실점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이 적게 넣고 적게 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나 매겨. 네, 제가 경기를 해봤잖아요. 아니, 잘 매기는 진짜로. 도와라. 둘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매기는 진짜로. 나 지금 땀나. 제가 경기를 왜 이렇게 더워 여기? 했을 때 예. 그래도 조국이가 이제 팀을 뭐 물론 남 감독이 계실 때도 진짜 팀이 좋아 단단하긴 네. 했었는데 조국이가 이제 팀을 맡아서 이제 경기를 할 때 이제 경기를 저는 이제 대행 대 대행 네. 했었거든요. 팀이 되게 많이 단단해졌다는 네.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공격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을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공격수 출신인데 수비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저놈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제 친구니까 되게 경기 끝나고 이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으로 아 잘하고 있다 박수 주면서 네. 그러니까 제주 팬들이 그러니까 사실 7경기에서 분위기 안 좋은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7경기에서 7실점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그 제주라는 팀의 색깔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지금 요 몇 시즌간 봤을 때 아 이상하게 제주 경기는 조금 지루해. 뭔가 좀 폭발적이지가 않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팬들한테. 그리고 지금 뭐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골드실 봤을 때 그런 게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희가 골을 원래 우리가 제주가 골을 안 먹은 실점이 없는 팀으로 또 우리가 워낙 수비에 좋은 선수들도 네. 많고 예. 또 많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어느 순간 골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은 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고민을 했죠. 저도 공격수 출신인데 공격 앞으로 하고 싶지. 막 네. 막공 하고 싶고. 네. 근데 닭공 하고 싶어요. 막 전방에서부터 막. 근데 그럴 팀 컨디션도 아니었고. 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실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밸런스를 되게 많이 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저는. 전 선수들한테 너무나 고마워요. 네. 지금 또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네. 저 어떨 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진짜 2연패 하는데 나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 제주도 안 오고 싶었어요. 광주한테 지고 대전한테 지고. 아예 제주 쪽으로 발을 발다 붙이겠다. 제주 비행기 안 타고 싶었어요. 그때 대전 끝나고 집에 갔거든. 예. 내가 원래 집에서 와이프 눈치를 보거든요. 예. 근데 그날 그때는 와이프가 내 눈치를 보더라고. 2연패한 감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원 삼성을 네. 상대로 다득점 하면서 2대0 잡았잖아요. 20개를 가지면서 했는데. 근데 그때 선수들한테 용기를 좀 많이 얻었죠. 선수들이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액면으로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성적이고 뭐 안 좋은 성적이죠. 팩트로. 네. 근데 저는 되게 잘 선수들한테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0% 수행해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수석 코치 때와 감독이 있을 때 긴장감이 다르죠? 어때요? 그 감독으로 딱 이제 감독대회에서 몇 경기 하는데 그 매 경기 또 이렇게 2연패 하고 나서 A매치 끝나고 이제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막 불안할 것 같고 다른 애들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에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광주전인데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좀 약간 좀 에피소드긴 한데 예. 전반에 이제 그때는 막 이제 막 열기 막 열정이 나고 네. 막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전반에 엄청 밖에서 선수한테 용기를 주려고 나 막 내가 뭔가 지시를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파이팅 넣어주고 한 거야. 근데 전반 뛰고 왔는데 내가 진이 다 빠진 거야. 내 체력이. 체력이. 그리고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아~ 내가 진짜 생전 선수 때도 안 먹던 바나나를 먹었다니까. 아~ 그 선수 건데 왜 먹었어? 그래서 너무 진입. 막 그 경기 이후로 아 이것도 밸런스 이게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감독으로 급발진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와, 근데 그러면서 되게 그런 것 또한 경험 조금씩 조금씩 네.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두 분은 모두 이제 감독 대행하시면서 그래도 나중에 이제 감독이 됐을 때 뭔가 얻는 그런 경험들은 이번에 좀 많으셨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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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선수 이제 뭐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선수들 심리 건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던지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되게 선수 다루는 거를 되게 좀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술적인 것도 사실 조금 제가 이제 건드려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좀 배울 수 있었고 또 우리 코치님들한테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의 맛을 봤잖아요. 보통 어떤 걸 경험해 봤을 때 와, 난 저기 근처도 안 가. 저기 나 시켜줘도 안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보직을 줬을 때. 근데 어때요? 감독을 다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두 분 다 갖고 계신가요? 좀 무조건 해야죠. 아, 무조건 한다. 네. 제가 가지고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부담이 네. 있기도 하지만 네. 네. 그 부담은 그 무게는 제가 분명히 또 안아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네. 나름대로 네. 그리고 이번에 감독 대행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어찌됐건 감독이라는 경험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될까? 선수들한테 저는 전술 전략적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확 정립이 됐다고는 말 못해요. 지금 당장에 솔직하게 네.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랑 매니지먼트 하는 거나 선수들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저는 자유를 많이 줬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아 이게 너무 풀어주면은 좀 아직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풀어지지 않게라 생각했는데 우리 제주 선수들을 통해서 오 이게 되네. 저는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선수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제주가 항상 그때는 이제 오후 훈련을 했는데 원래 오전에 훈련을 잘 안 해요. 보통 개인적으로 훈련을. 네. 근데 자유를 주고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책임도 주고 경쟁도 시켰거든요. 네. 와 오전만 되면 어느 순간 두 명이 됐던 게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됐던 게 네 명이 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은 단체 운동이 됐어요. 그 순간 와 이런 걸 변화를 하면서 아 우리 친구들 내가 이런 식으로 매니지먼트를 하고 선수단을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하겠고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우리나라 K리그 선수들 또한 굉장히 많이 프로페셔널해졌구나. 프로다워졌구나. 전 프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정말로. 좋죠. 네, 프로답게. 그 안에 책임도 분명히 질 거고. 그래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기회가 온다면 감독? 예, 저도 뭐 원래 지도자를 계속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자리를 계속 있든 결론은 최종 목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요번에 하면서도 되게 좋은 느낌들도 많이 받았고 일하면서 결론은 재밌었거든요. 선수들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너네가 힘든 게 뭔지 그다음에 코칭 스텝하고 일하면서 이런 전술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뭐 상대 분석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희열감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와 이거 감독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던 게 스플릿 가서 이제 그 수원 FC 경기하고 네. 할 때인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기한테는 이긴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저거 또 경기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내가 진짜 서울 얼마나 욕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근데 아 지금 제주하고 이게 순위가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수원 FC, 수원 삼성 그리고 제주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잘 준비해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선수 교체를 탁탁탁탁 하는데 후반전에 지금 또 전율이 나는데 네. 그 선수 교체 하는 선수도 마다 골을 넣었어요. 아 그러면 또 쾌감을 느끼죠. 와 이게 진짜 머리 끝까지 이게 전율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선수 코치 때 전혀 못 느꼈던 못 느낌인가요? 느꼈던. 왜냐면 제가 감독님한테 뭐 이 선수 바꾸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감독님 결론 최종 결정을 네.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애들마다 코치님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아, 조금 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럴 땐 아 그냥 오라고 하라고 그냥 넣었어요, 그냥. 근데 걔들이 딱딱딱딱 골을 넣어줘 버리니까 와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와 이 감독의 이런
그 재미가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지금 교체 카드가 딱딱 들어맞다고 했는데 많이 그 코치 시절에 제안하셨나요? 아 이거 바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스태, 또 감독 스타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또 자, 많이 좀 얘기하는 얘기하는 걸 원하는 감독이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감독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많이 좀 얘기하는 편이었나요? 저는 이제 코칭 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위에서 이제 분석 그쪽에서 네. 분석 코치나 위에서 아 얘 지금 떨어졌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밑에서 스태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감독님한테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제 뭐 안 감독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기고 있을 때는 위에서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이제 하자라고 하시는데 약간 경기가 팽팽할 때는 감독님 끝까지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계속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감독님이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선수를 교체하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팬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벤치에서 얘기 많이 하나요? 그 코치 스태프끼리?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꾸준히 많이 하죠. 계속 얘기하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근데 조금 이게 좀 시대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조금 이제 연차가 쌓이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이제 자기가 혼자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또 그런 감도 있으시고 감각도 네. 분명히 뛰어나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많이 대화를 많이 계속 해요. 계속 뭐 어떻고 저떻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들고 바꿀까 말까 바꿀까 말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와서 먼저 얘기도 해주고 좀 그렇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코치 때? 아 저 선수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딱 넣으면 딱인데 왜 감독님이 안 넣지? 아 넣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오는 답답함 뭐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남 감독님이 거의 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재미를 봤던 경기도 굉장히 있었고 저는 감독님이 항상 남 감독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네. 쟤 바꿀까? 쟤 넣을까? 이제 오면 저는 어찌됐건 감독님이 결정하시고 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 좀 더 보시죠. 그 정도에 제가 뭐 하고 진짜 뭐 안 좋을 때는 얘를 한번 넣으시죠. 그 정도였지. 그리고 뭐 이제 뭐 선발 명단을 짜거나 이럴 때 뭐 제가 얘기하면 거의 다 들어주세요. 네. 지금 못 해본. 야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감독님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게 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 맞아요. 네. 나는 내가 약간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 감독님 판단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제인은 하시는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제인은 네. 많이 하죠. 네. 이제 우리는 안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태블릿을 안에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나오죠.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경기를 네.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안에서 문제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안에서 태블릿으로 이제 문제점 나오는 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감독님한테 이제 말씀드리죠. 이제 결론은 근데 감독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결정.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아 형 말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가서 말해. 가면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감독님 너무 경기에 이제 빠져있으니까 못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못 들었나? 이러고 다시 나갈 거야. 감독님 바꾸자고 하는데 이제 좀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다시 들어가죠. 그런 경우는 없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아, 옛날에는 심지어 네. 그런 거 나왔잖아요. 네. 네. 옛날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비춰주면 가만히 있어 이런 포지션도 있고 누구 바꿔야 돼 먼저 하는 입 모양도 잡히고 하니까 감독만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네. 감독님마다 성향이 또 있고 또 워낙 또 경험 많으신 감독님들은 그렇죠. 또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뭐 그때 말로 초기라는 게 오는 게 중요한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코칭 스태프들의 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경기 90분 하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마지막은 좀 이제 가볍게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했는데 혹시 밸런스 게임 뭔지 아시나요? 밸런스는 얘 경기하다가 계속 밸런스. 아 내가 아까 이제 혼자 계속 웃었던 게. 네. 대행하는데 계속 밸런스 이러더라고요. 붙였는데. 예, 무슨 밸런스를 잡지? 진짜 스타담인데 계속 말 시켜. 나는 진짜 죽겠는데 자기 좀 여유롭다 이거야. 나는 지금 강등권이고. 경기 중에? 경기 중에 말을 계속 시켰어요?
아니 무슨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대행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 경기에 이제 남 감독이 계실 때 네. 경기였어요. 이제 막 나왔는데 막 이제 급하잖아요. 이제 네. 조국이는 이제 급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급하진 않고 네. 나와서 막 코너킥 하는데 막 야 돌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야 돌아가란다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황한 거예요. 아, 이제 나 웃을 뻔했어. 아, 그리고 이제 대행할 때도 막 같이 이제 대행할 때도 붙었으니까 네. 밸런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혼자 막 얘 보고 계속 웃고 있었어요. 아, 나는 진짜 죽겠는데 나는 어떻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은 우리 강등이고 그렇죠, 강등권에 떨어지는데 네. 자기는 막 했는데 야, 말을 시켜. 일루 체커가 넣었어. 근데 옵사이드를 들었어. 그래서 나한테 오더니 쓰거든요. 꼬리야 꼴. 근데 옵사이드 됐어. 개 새끼야, 노골이잖아. 아 금방 말 시키잖아. 아, 그런 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화날 것 같은데 아무리 친구라도. 어? 아니요, 근데 또 그 선은 지키죠. 왜냐면 아~ 선은 있죠. 항상 조기가 화날 정도다 아니다는 아, 알기 때문에. 그런 감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경기는 아 내가 이거를 꼭 이야기하려고 그래. 범석이한테도 유튜브 다시 하자라고 네. 했던 그래. 게 경기장에 갔어요. 이제 경기장에 갔는데. 스텝들이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이제 다시 패드 깔아서 이제 막 보고 이제 네. 이제 어떻게 할지 막 다 보고 있는데 뭔가 빡빡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뭐지? 아 그냥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원래 스텝들한테 뭘 하진 않는데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거슬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아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애들 지금 컨디션 조절 안 되게 왜 그러냐고 막. 모기가 한 1,000마리가 들어있어. 락커에? 진짜 모기가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제조 원정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모기를 넣었어. 그래서 내가 정조고 개 내가 모기를 진짜 여기다 선수들한테 그렇게 쳐놓고 선수도 컨디션 나빠지게 한다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락커에는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 전혀 몰랐어. 아니 내가 보기 일부러 넣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야, 막 그, 야 우리가 모기를 키우냐고 모기 게이트인데 모기 게이트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그 라카이드 갔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 향을 엄청 피워놨어요. 아~ 와 이거 선수들이 아 이거 모기 너무 많다고 그 향 이거 빨리 냄새 빼라고 막 이러지 막 이렇게 엄청 거슬리는 거예요. 일부러 했던 거 같아. 아, 모기를 잡아서 넣었다. 아 근데 제주 그 구장이 좀 습해. 아 습하죠. 아 거기가 제주가 습해. 아니 그리고 막 선수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길래 야 너네 중간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왜 그래? 그러니까 통로를 막아놨대요. 그 왜? 그러니까 그 공사한다고. 아... 아니 해필 그때 공사할 필요는 없잖아. 모기가 모기도 있고. 네. 모기를 진짜 한 1,000마리 깔아놨어. 합리적인 의심처럼.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정조국이 일부러 했다. 근데 그럴 야, 사람입니까? 나는... 그럴 사람은 아닌데요. 야... 이제 그때는 많이 급했거든요. 뭐라도 했으니까. 간절했으니까 넣을 수도 있죠. 네. 모기 1,000마리. 와 근데 자기네는 모기가 없었대요. 없었어. 아, 우리는 전혀 몰랐어.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이야기길래. 진짜 우리는 모기 엄청 잡았어요. 진짜. 스태프들이 다 모기 잡고 있었어요. 경기하기 전에 얘기하더라고. 인사하는데 너 모기 풀어놨냐? 아니 내가 모기를 어떻게 풀어? 와, 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 뭐 하대성 선수 시킨 거 아닙니까? 모기 좀 풀라고? 내가 다 이해했지. 하대성 그 전날부터 연락을 안 받더라고. 네가 전 안 받았다며? 아니야. 아니 근데 다 같이 했던 사람이죠. 최효진 코치에 네. 하대성이 다 서울에서 같이 네, 뛰었던. 다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내가 하대성한테 호텔방 찾아가라 했거든. 찾아가서 내일 명단 좀 받아오라고. 아니 몰래 보고 오라고. 대성이가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경이 가서 차 타고 그냥 서 있으라고 애들 내려오는 거 누구나 그냥 내려오는 거. 그리고 모기는 풀고. 모기 풀어놨어. 아. 야 나도 진짜 그럴 놈이 아닌데 와 얼마나 급했으면 나도 농담을 했겠지. 아 그랬겠지. 근데 그 절박한 상황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해봤죠. 재작년에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게임까지 가서 비기면 그냥 수원이 올라오는 타이밍이었고 네. 우리는 떨어지는 거였어요. 네. 저 끝나고 엄청 울었어요. 오~ 진짜 그 절박함이 와 감독님 진짜 뒤통수도 엄청 때리고 좋아서 막 아 좋아서 네 와 그 절박함은 이제 그거는 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네. 너무 힘드니까. 네, 네. 네. 아무튼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이제 짜장이랑 짬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 둘 셋 이후에 빠르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김진규 코치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최용수, 박진섭, 안익수. 하나, 잠깐만, 둘, 셋. 잠깐만.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최용수, 박진섭, 안익수. 저는 최용수 감독이에요. 아, 최용수 감독이에요. 혹시 이유가? 저는 그 선수 때 거기서 이제 성적을 많이 냈으니까 좋은 이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네. 이 방송하네. 아~ 그래서 아, 방송하네. 근데 그때 조국이 많이 힘들었었죠. 나는 힘들었어. 야, 근데 네. 너 있잖아. 잘 생각해 보면 최용수 감독님 너 득점왕 만들어 준 거야. 왜? 너 어떻게 그때 힘들어갖고 광주 갔는데 득점왕 했잖아. 아 그런 거야. 아, 힘들어서. 아~ 그때 그 당시 힘들었지. 아니 광주 가서 득점왕 했으니까. 아니 지는 연락 친했거든. 예. 와. 아니 아니. 아니 맨날 아니, 같이 술 마시고. 아, 같이 집에 가서 아니. 같이 밥 먹고 진규하고. 아니. 제가 선수 때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주빌로에서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일본에서 있었고. 말이 길어진다 말이 네. 길어져. 근데 반대로 정종우 선수는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띄껴주는 감독이 최고고 아, 예. 안 띄껴주는 감독은 아유 너무 싫지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 때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구야? 누구세요? 나 경기 띄껴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아, 네. 그 어느 그렇지. 명장이 오고 뭐 어느 너 다 뛰었잖아. 네. 못 뛸 때도 있었잖아. 네. 그때 못 뛰었잖아. 그때 서울에서 좀 힘들었어. 아니, 그래도 경기는 많이 뛰었어요. 볼 많이 뛰어. 아니, 그 원래 되게 자신 있고 어렸을 때 슈퍼스타였잖아요. 전화하면 항상 자신 있는 목소리인데 그 광주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전화 받았을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되게 축축한 네. 목소리였어. 그때 좀 아, 솔직히 그 뭐 지금은 그 지도자로서 모셨지만 선수 때 잠깐 얘기하면 정종우 선수 대단한 거예요. 광주에서 득점왕하고 한 거는 또 왜냐면 그 힘듦을 겪고 광주까지 가고 아무도 정종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 이제 아, 정종욱 선수에 이제 대해서 완전히, 이제 좀 내려가는구나라고 어, 얘기했었죠. 근데 득점만 딱 하고 그러니까 MVP. 네, 아, MVP 맞아. 아, 아 MVP 했어? MVP, 맞아, MVP. 맞아. 아니, 광주에서 득점하는데 MVP는 안 될 수가 없지. 아, MVP도 했어? MVP 됐어. 남기 감독님 있을 때잖아요. 남기 감독님 있을 때. 남기 감독님 많은 거 시켜줬네. 그래, 많은 거 득점하게 MVP 감독까지 시켜줘. 베스트 레벨까지. 아니, 네. 근데 그때 좀 짠했던 게 태아가 왜 아빠 계속 경기 안 나오냐고 물어봤대. 아, 난 그게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서울을 옮길 이유가 없죠. 내가 이 서울을. 사실 더 지나고 나서 정종우 선수라는 그러니까 정종욱이라는 사람을 그 되짚어 봤을 때 저는 그 모먼트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제가 존경하는 네, 그런 모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별명이 이제 패트리어트 정종욱 그렇죠. 하면 오는 게 패트리어트였는데 이제 분유캄프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또 전성기를 맞이 네. 분유캄프 하고 유럽에 네. 갔다가 네. 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광주로 갔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종욱 코치님 한 명만 골라야 한다면 남기일 이정효 하나 둘 셋 남기일 아 이게 아, 네. 쉽게 아니, 여러 개 시켜줬으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 어려운 문제야? 네. 아 용이도 어렵지. 왜? 최용수 남길. 남길. 아 너 거기 너무 쉽죠. 네. 네. 저 그냥 해봤어요. 네. 혹시 이유는? 아 저는 항상 그래요. 남길 감독님한테 고마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남 감독님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여론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남 감독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잘 되실 거고 그쵸? 또 능력이 좋으신 분이니까 저는 항상 그냥 응원해요. 네. 뭐 저한테 잘해서 제가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고 아, 그러면 못 잊죠. 네, 절대 못 잊어요. 저는. 네. 뭐 저도 남 감독님이 불편할 때도 있죠. 싫은 부분도 있죠. 당연히. 네. 아, 왜 저래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도이 잘 되실 거고 또 은인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네. 자, 요거는 공통 질문이거든요. 더 대단한 전술가는 김기동, 이정효. 하나, 둘, 셋. 김기동. 아예. 아, 아니, 한 명씩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지. 예, 공통 질문이다. 어, 저는 이정효. 갈리네요. 이거는 네. 뭐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에서의 성향도 네.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이유에서? 저는 우선 이 패스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정희 감독님이 이제 분석 같은 거 해보면 되게 세밀하게 패스 축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세밀한 거 원래 김기동 감독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좀 축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정희 감독님이 내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겠나. 스타일에 맞아서. 네. 네. 저는 제 감독 대행을 하면서
모티브를 한 게 김기동이에요. 아, 그래요? 포항 축구. 포항 축구.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네슈 축구를 하고 싶어요. 기네슈 감독의 우리 제가 했던. 네. 근데 지금 그 기억이 어렴풋해요. 팬들이 좀 궁금해서 같은데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뭐 간단하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네슈 감독의 기네슈 스타일이나 축구가. 기네슈 뭐 감독님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직선적이고. 그리고 킥하면 싫어하고 백패스하는 거 되게 싫어. 근데 지금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계속 지금도 떠올라요. 그때 뭘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쉬는 기간에 기네슈 감독님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저는 김기동 감독님을 모티브를 해서 전술을 짜기도 했고 그런 걸 많이 카피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축구를 하시고 네. 결과를 낼 수 있는 축구. 저는 또 결과가 필요했고. 네, 결과가 필요했고. 그리고 항상 똑같아요, 김기동. 어떤 팀을 만나든 자기네들이 원하는 축구를 맞아, 그건 맞아. 질 때도 이길 때도 비길 때도 항상 똑같아요. 기복이 없어. 네. 저도 포항을 이제 분석을 계속 해보면 축구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빡 스파크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지? 이러고 계속 한번 봐보니까 선수 교체를 가지고 개초? 선수 교체를 교체를 가지고 교체를 가지고 뭔가 임팩트를 탁탁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요때 선수 교체를 했을 때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촉들이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영준이한테 김기동 감독님은 어떻게 하시니? 김기동 감독님은 어떻게 선수들을 매니저 하시니? 어떻게 소통을 하시니?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밸런스 게임은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선수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 어떤 현역 감독 밑에서 좀 선수로 함께 하고 싶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기네슈. 기네슈. 네. 드디어 남기를 버렸군요. 그래도 기네슈 정도는 아니지. 월드컵 3등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매번 말씀드린 게 FC 서울이 지금 FC 서울이 있잖아요. 예. 기네슈 감독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네슈 감독님이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갖고 가셨고 또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가야 되는 방향성을 난 저는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이천수 전 선수가 예전에 그 트리키에서 감독 하나 왔다. 요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 솔직히 진짜 있었어요? 열받았어요. 그때는 저도 천수형을 너무 좋아하고 했는데 네. 같은 선수로서 그래도 저건 좀 예의하고 아무리 아무리 이천수라 그래도 그때 좀 아니지 않냐? 이천수 진짜 표정과 이 시니컬한 약간 표정과 그 말투와 그게 다 고개 절레절레 하면서 말했어? 아 말은 못하지. 그걸 이야기했어야지. 말은 못하지. 근데 기네슈의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 그때 제가 1호 1호 그 뒤에 그렇죠. 김치우하고 이종민 데려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담당 기자였잖아요. 그때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야. 기네슈 이상하다. 왜냐면 곽태일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보내고 김진규를 데려왔다. 저 장난 아니에요. 아트레드 했거든. 네. 네. 그 태희 형도 국가대표 만들어줬죠. 제가. 태희 형도 거기 가서 네. 잘했어. 잘했죠. 잘해서 네. 그래서 국가대표 된 거예요. 원래 우리 팀 서울에서는 경기 약간 뛰다 못 뛰다 뛰다 못 뛰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정 감독님 만나더니 엄청 잘했어. 또 허정 감독님 또 그때 얘가 바로 대표팀에 밀렸지. 밀렸어. 아니 그리고 2009년에 네. 그때 2009년이었나요? 곽태희가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마지막 키커로 해가지고 서울 떨어졌어. 아, 맞아. 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우리 김준규 코치님은 현역 선수라면 지금 어떤 감독 밑에서 좀 지도받고 싶으세요? 저는 핀비어 백 감독님.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대표팀 할 때 또 이게 중용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뭐. 감독님한테 축구를 좀 많이 배웠어요. 네, 뭐 조기가 말한 뭐 기네슈 감독님한테도 진짜 힘들게 많이 배웠긴 했었는데 힘들게. 이게 축구가 힘들어요. 많이 뛰어야 돼. 엄청 뛰어야 돼요. 그래요? 수비가 그때 당시에는 안 뛰어도 되는 축구였는데 기네슈 감독님은 엄청 뛰어다녀야 되는 축구를 하시긴 했었죠. 근데 이제 핀베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적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는 축구를 좀 많이 배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예, 히든 초대석 한 시간 뭐 반 정도 한 시간 넘게 듣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이랑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또 혹시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예, 예. 지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뭐 너무나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어색한데 네. 유튜브라는 이런 세계 그래서 뭐 워낙 또 좋으신 분들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얘기해서 또 우리 또 친구.
우리 푸진바오. 푸진바오. 푸진바오는. 아 이거 생각하고 온 거야? 마지막에 이거 아 이야기하니까. 아 나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네. 못했어. 네. 아 그 100kg 안 넘는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넘어. 제? 내 손을 장애지죠. 어! 제? 너 걸어. 아 근데 나무위키에 뭐 걸어. 그래서 99.99999로 돼 있고 여기에 나무위키 미친놈. 네. 히프 초대석에서 밝혔다. 100kg는 아닌 걸로. 해서 네. 걸어 걸어. 너 먹을래? 너 힘들어져 아들. 왜 꼭? 아니 가족건들이더라. 아들이 제 F서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이 또 친구거든요 우리. 네 여기 이제 또 우리 태아는 제가 또 관리하는 또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네. 네. 해봐. 그 또 해. 계속. 어. 하던 거 계속.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 아, 그럼 약해. 아, 약해. 약해. 아빠로서 약해질 수밖에 하라고. 자, 자세부터. 하자고. 네. 다시 할게요. 네. 현정아. 네. 우리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너무 좋았고. 네. 우리 잘생긴 친구. 네. 앞으로 친구에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네. 야. 너무나 편하게 잘해줘서요. 정말로 재밌게 또 오랜만에 외출이거든요. 네. 계속 집에 있다가 애들이랑 좀 시간 보내고 와이프랑 이런저런 시간 보내다 보고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또 오랜만에 외출을 하니까 예. 또 아. 좋긴 하네요. 그래서 가끔 시간 되시면은 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또 이 대표님 여기 이제 뭐 아 오자마자 날 내쫓으려 그래. 나도 아들 있어. 이 대표님. 이제 여기도 한번 다시 꾸리실 때 됐어. 아, 변화를 줘야죠. 변화를 줄 때가 됐습니다. 네. 선출 필요해. 네, 선출 필요해. 네. 섭외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학급간의 섭외는 예. 그래서 뭐. 아, 네. 야, 씨 이렇게 들어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규 코치님도 한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휴식기에 이런 방송을 선수들이 하면서 뭐 지도자들이나 하면서 자기들 PR도 하고 뭐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하면서 축구 이야기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요런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올해도 이렇게 이스타에서 두 번이나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 겨울에도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실 지난 그 뭐 방송에서 제가 봤듯이 김진규 코치님의 어떤 위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잘 봤었는데 사실 오늘만큼은 네. 약간 그 지난 시즌의 어떤 그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서울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예. 감독 대행 그러니까 감독의 김진규 그리고 또 감독의 정조국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네. 어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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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 저희가 뭐 이호재 선수나 뭐 서령우 선수나 20대 초반 선수들 뭐 중반 선수를 보다가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은 비슷한 연배라서 좀 형도 진행하는데 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인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제가 해설자 데뷔했을 때도 전성기였었고 그렇죠. 뭐 네. 그 뭐 2009년 10년 때도 전성기로 구가했었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저보단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어쨌든 선수 생활 좀 일찍 관뒀고 또 프로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당시에 봤을 때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거 기억납니다. 언제가 기억나냐면 사실 아마 분명히 정조국 선수나 김준규 선수가 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2009년에 막 그 리포팅하고 했을 때 항상 85분, 80분 때에 미리 이제 수원 선수 인터뷰 있잖아요. 이천수가 터키 감독 하나 왔다고 이제 그 하는 거를 제 역할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85분 때, 80분 때는 딱 처음 내려갔을 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정신없는 상황, 그 아우라가 이거 어떻게든 막 경기가 빡빡하니까 막 다다다닥 다다닥 뛰어다니고 막 벤치 난리 나고 막 그 옆에서 봤는데 아, 나 그때 느꼈지. 아, 나는 여기서 뛸 멘탈이 아니었다. 그래서 축구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뛰려면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뛰려면 기가 느껴지니까 아, 이 내가 멘탈이 참 부족했구나라는 선수 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 그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과 지금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영님도 이제 두 분 또 초대해 주셨으니까 네, 한번 해주시죠. 아, 근데 저는 2007년에 네. 제가 기자 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이미 다 스타였기 때문에 아, 다시 보니까 되게 대단하고 일단 이거 보다가 보잖아요. 아, 둘 다 감독 대행이 됐구나 이제. 감독님을 좀 기대하게 됩니다. 네. 아, 진짜 이제 감독 진짜 둘이 감독 돼서 붙으면. 어떻게 될지 그때 진짜 싸움 되네. 나는 거죠. 모기 풀고 모기가 뭐야 벌을 풀어야지. 모기는 진짜 안 풀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집중력 떨어뜨리는데 모기가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감독 생활 저희 히든 초대석 인스타TV에서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히든 초대석 김진규 코치, 정조국 코치와 함께했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